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블로그를 적습니다.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개설하고 공부하느라 어제 하루를 그대로 보냈네요. 오늘 이 시간에는 PC에서 실시간 음성을 입력했을 때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구글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 보이스노트2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신 있게 적고 있지만 저 또한 알아차린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구글에 검색해보니 유튜브 영상이 하나 소개되어 있고 말 그대로 제가 찾는 실시간으로 말했을 때 문자로 변환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PC 화면으로 강의하시는 유튜버나 동영상 크리에이터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크롬 웹스토어 화면이 보입니다. 영문으로 보이스 노트 2라고 되어 있고 크롬 브라우저에서 영문으로 보이스 노트 2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크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익스플로어를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크롬을 설치해 주시고요. 프로그램 이름은 영문명으로 보이스 노트 2입니다. 구글의 확장 프로그램은 플러그인 개념처럼 설치해서 크롬 브라우저에서 특정 기능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화면을 잠시 살펴볼게요.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돼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등장하는 화면이고요. 아래에서 지구본 그림을 클릭하셔서 언어를 한국어로 바꿔주시고 오른쪽 위에 마이크를 클릭하면 음성의 텍스트 입력 변환이 시작됩니다. 제가 적은 내용에서 간단히 살펴보고 해서부터 시작합니다까지를 아까 시연해 보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일부 영역에서 오타가 있죠. 그래서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자막 작업해서 입히는 동영상 크리에이터 분들의 자막 작업에 한층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물론 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내용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번 블로그에 적힌 내용은 여러 플랫폼에 동시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드린 블로그는 티스토리 블로그고요. 저는 티스토리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을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